예, 신용장의 결제 방식과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용장의 결제 방식, 신용장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결제 방식도 또 그에 따라서 또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 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의 결제 방식을 보면요. 우선 이제 그 지급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급 방식. 자, 이제 신용장에서 지급의 개념이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급의 개념이란 것은 환음의 발행 없이 수출업자가 운송 수수료를 지정된 은행에 제시하면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이미 송금되어 온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 지급이라는 것은 신용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상에서는 개설은행을 대신해 수출업자에게 지급할 은행, 즉 지급은행이 지정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해 지급 만할 뿐, 자금 부담을 갖지 않고, 환음을 발행하지 않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급이라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환음의 발행 없이, 자, 우리 환음이란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음이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자,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지급해라라는 독촉의 어떤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죠?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수출업자가 지금 이제 앞전 장에서 배웠을 때 이제 환음을 발행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죠. 물건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건에 대한 물건값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신용장이라는 것은 그 물건값을 원래 신용장 약속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물건값을 자,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내 물건값은 내가 주겠다라고 은행이 보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보증은 일단 수출업자가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이었죠.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오는 조건에서의 어떤 보증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수출업자가 원래는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지만 격지에 있고 그죠? 또 이제 시차가 생기는 거죠. 바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바로 받는다는 것은 물건을 보내면서 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또는 이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이 들어서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풀이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일단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환음의 발행이 없이 수출업자가 운송 서류를 지정된 은행에 제시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환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왜 환음을 발행할까요? 환음을 발행하는 것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아야 될 돈을 미리 지급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주는 거죠.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누구를? 자, 내가 돈 줬다 이 사람한테 라는 증표를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돈 받아간 수출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운송 서류와 함께 내고를 하는 거죠. 내고를 할 때, 환음을 발행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결국은, 지급은행이 아직 뭘 받지 못한 겁니까? 아직, 이 수출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미리 받아놓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먼저 주고, 이제 이걸 받았다는 증표인 환음을 받아서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출업자가 환음을 갖다가, 발행을 원래 받아야 될 거를, 지급은행이 줬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누구한테? 수출업자에게 양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음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입업자가 돈을 먼저 보내놨다고 합시다. 게스은행이 돈을 먼저 보내놓으면은 그 있는 돈을 단지 지급은행은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전달해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게스은행에 내가 먼저 돈 줬으니까 돈 주세요. 자, 내가 먼저 돈준 증표로서 내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돈 주고 내가 그걸 나한테 내가 그걸 양도받아 있다. 내가 인수받아 있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돈이 이미 와 있는 거라는 것은 내가 그냥 그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원 반행 없이 바로 뭡니까? 내고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수출업자에게 지급할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하고 이 지급은행은 지정된다는 거죠. 앞전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 지급만 할 뿐, 그 다음에 자금 부담을 갖지 않고 환음을 발행하지가 않는다. 환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실제 환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환음을 실제 발행하는 사람은 지급은행이 아니라, 누가 발행하죠? 수출업자가 발행하고, 그 환음이 이제 발행된 은행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내고하는 은행 앞으로 환음을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환음도 수표처럼 그것을 발행하는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그 환음의 어떤 수표책처럼 환음의 양식에 그 환음을 발행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발행은 누가 하냐면 수출업자가 하지만 그 양식은 보통 지급은행의 양식을 따르게 돼 있죠. 그죠? 그 지급은행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원래 지급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선적을 했습니다. 그죠? 1번 보세요. 1번 보면은 수익자란 것은 beneficial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수출업자가 선적을 했습니다. 자, 선적을 하고 지급은행에다가 이제 서류를 갖다가 제출합니다. 그죠? 자, 제출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출하고 결국은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지급은행은 돈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뭐냐면 개설은행에다가 이거를 이제 자, 돈 줬어요라고 이 서류를 갖다가 주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동시에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대금하고 서류하고를 막 바꾼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환음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대금이 먼저 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설은행에서 대금이 지급은행에 먼저 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하는 거로 같이 3번이 돼 있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동시에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격지가니까, 그죠? 그냥 먼저 전자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제 종이 신용장은 일종의 이제 전자반, 종이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서류하고, 대부분 서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바꾸게 되지만, 이런 경우, 환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은행이 내가 돈을 대신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있다가 전달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서류하고 대금하고 동시에 이렇게 교환된다기보다는 대금이 먼저 개설은행에서 지급은행으로 먼저 스탠바이 돼 있는 거죠. 먼저 지급돼 있는 경우고, 지급은행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즉, 자기 돈이 아니고, 개설은행의 돈을 가지고, 이제 바로 그 내고하러 왔을 때는 돈을 주기 때문에 굳이 수익자로부터
환원을 발행하게 해서 그 환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환원을 가지고 발행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먼저 직업은행 내가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저 개설은행은 결국 개설은행은 수입업자를 의미하는 거죠. 수입업자와의 관계가 있는 은행이죠. 자, 먼저 내가 줬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지만 내가 다시 개설은행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원을 발행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먼저 받아 있다면 환영을 굳이 자기가 뭐 뭔가를 뭐 자기 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줬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돈은 어차피 개설은행부터 와 있는 거니까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환원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돈 주고 그다음 서류 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개설은행은 다시 개설은행이 불러가지고 서류 주고 돈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도 4번 돼 있지만 동시적으로 이건 동시적이기보다는 원래 뭡니까? 개설은행 오프닝할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먼저 디포짓을 받아 놓는 거죠. 대금을 먼저 예금을 시켜 예치를 시켜 놓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그 LC를 오프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대금이 먼저 디포짓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먼저 입금이 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면은 서류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경우가 이제 수령장에서 뭘 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환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원을 발행하죠. 환원을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환원을 발행한다는 것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선지급 되지 않았다. 직업은행 즉 개설은행이 이 신용장 대금을 직업은행에 선지급하지 않고 먼저 직업은행이 자기네들 돈으로 선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급했다는 증표로서의 어떤 뭐 환원을 발행케 하는 거죠. 수출업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뭡니까? 환원하고 서류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어떤 은행에? 개설은행에. 그죠? 그럼 개설은행은, 이 사람이 돈을 우리 대신에 지급했구나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금 결제가 개설은행과 직업은행 간의 대금 결제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에게 미리 받아놨던 디포짓, 그죠? 예치금을 갖다가, 이제 환원, 즉, 수출업자가 발행한 이 환원을 개설은행이 입수해서 즉 직업은행으로도 서류화 입수해서 이걸 다시 최종적으로 즉 수입업자가 매입하게 함으로써 그죠? 자기네들 대금도 털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그 환원을 발행할 경우에 신용장 결의죠. 자, 앞전에 이제 환원을 발행하지 않을 때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뭐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환원을 발행할 자기들이 직업은행이 자기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줬다는 증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원 발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지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defer 또는 nuisance라 하죠. deferred payment, 즉 postponed payment. 자, credit payment다. 이렇게 합니다. credit라는 것은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연지급은 연기해서, 뒤에 준다. 이런 거죠. 뒤에 준다. 뒤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신용장의 원래의 맛은 뭡니까? 내가 물건 신청하자 바로 가서 내고 돈 타는 게 이거 신용장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연기해. 그럼 신용장 원래의 목적과는 조금 틀리겠죠. 그죠? 원래의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지급 방법을 쓰는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잘 알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
우선 물건을 받고 그다음 물건을 제조하거나 뭐 팔아 가지고 그 수출 대금 즉 수입 대금을 갚는 이러한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연지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이용한 연지급 방법을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언급했지만 유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선수다. 그 다음에 이제 추심에 의한 또 연지급 방법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은 그때는 우리가 그뭐 D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DA 같은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했다. 자, 어쨌든 연지급 방법은 연지급 약정서 일정 기간 후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연지급 은행의 약속이 명시된 정서를 이제 은행이 발행해 주는 겁니다. 내고를 하러 가면은 그죠. 그래서 이 연지급 약정서를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죠. 주고 이제 수출업자는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내고할 때와 똑같이 단지 이제 내고할 때하고 틀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돈을 바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받고 수출업자는 나중에 이제 만기일에 수출 대금을 직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급 방식에 결제와는 동일하지만 수출업자가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이 다르죠. 외상이죠. 외상 거래죠. 그죠? Uncredit입니다. Credit하는 그런 이제 거래가 되겠죠.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외상으로 매매 계약 체결 시 이용한다. 나왔죠? 수출업자가 연지급은행에 운송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지급 약정서가 교부된다. 이거는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가 않고 이거는 deferred payment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postponed, deferr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일정 그 기간 후에 지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합의한 그 기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때 조금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신용장을 오픈해서 연지급 그 조건으로 또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안정적인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크레딧을, 다른 사람의 크레딧을, 조금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수출업자야, 뭐, 어차피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은행이 크레딧 해주면 되죠. 돈 주겠다. 근데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은행이 크레딧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페이먼트가 있어야 되죠. 자기의 어떤 대금이 있어야지, 결제 대금이 있어야지. 왜냐면 그 결제 대금을 은행의 크레딧 조건은 내가 그 내한테 돈을 맡겨라. 그러면은 내가 대신해서 물건 싣는 거 보고 돈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수입할 대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수입할 대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처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본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럴 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대금 부분에 대한 이제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걸 자기의 신용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이, 무역을 굉장히,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총, gross product의 60에서 한 70%가 결국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게 수입이든 수출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 않는다. 교육을 할수 있는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이라는 거, 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의 근간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거의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아, 막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들 생산을 해가지고 뭐 기술도 좋고 그 기술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상에서는 이거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이란 거죠. 응? 우리끼리 서로 주고 팔고 할수 있는 내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요. 응?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수출 의존도가 낮느냐 하면은 그런 나라들은 population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population이 높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만큼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부인데 논을 갖고 있다고 해요. 밭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자급자족한다고 하더라도 쌀만 먹고 살수 있냐? 쌀 먹고 살수 없죠. 김치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양념 채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당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파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밭에서 나는 밭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쌀 가져가서 물물교환을 할수 있습니까? 옛날엔 가능했겠지만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가치의 등가성이나 여러 가지 교환의 조건들이 틀리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은 결국은 이제 쌀을 내다가다 팔아야 되죠. 팔아야지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양념도 사고 아이들 뭐 용돈도 주고 필요한 집안에 이제 가재도구도 사고 그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하면 거의 뭐 같은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품 중의 60대 70%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또 다른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 팔아야 되죠. 물론 생산하는 사람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에다가 맡겨서 팔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잖아요. 농부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죠. 직판도 할 수도 있지만, 농협이라는 어떤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중개인을 거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바깥에 팔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무역과 통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 중에, 창출하는 수입 중에 60에 70%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에서 40%는 내수시장. 미국과 일본은 거꾸로 돼 있어요. 미국은 내수시장이 한 25%에서 30%. 일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미안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내수시장이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그거 되고, 내수시장이 70%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무역과 통상의 어떤 분야, 옛날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버님들 제너레이션 때는, 무역학과 통상학과가 어떤 학교든 간에 제일 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중한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는 상사 직원만이, 지금은 뭐 여권만 있으면은 무비자로 가는 데도 많고 막 필요하면은 뭐 그냥 휴일만 되면은 백색만 하나 있으면은 백팩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갈수 있죠. 옛날에는 아무데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갈수 없었습니다. 뭐, 딱 정해진 사람들, 퍼미션이 된 사람들만 비행기를 탈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종합무역상사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으로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우리나라가 거기에는 목을 맸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최고의 어떤 그런 곳이었죠. 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이제 직업이 다양해지고 우리가
종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때문에 국가가 전반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국가를 발전시키던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무역과 통상을 갖다가 리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벌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가 발전되게 된 거죠. 그죠?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뭐 100만 불, 뭐 금타 분장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무역의 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엄청나게 그런 대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러한 프레임은 어떤 우리의 경제 구조상에서 무역과 통상이 차지하는 프레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막중한 책임과 다음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갈 아주 주역들이죠, 주역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그러한 혜택을 가지고 안에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고 그 근원들, 그죠? 벌어오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장이 밖에서 벌어오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것과 쓸 수가 없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없죠. 그것을 가져왔을 때 비로소 그게 돌아가는 거죠. 연료와 같은 겁니다. 연료와 같은 거. 아주 팬시한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가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여담이 됐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입업자 수입을 한다는 게 또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란 것이 결국 원자재를 갖다가 가져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또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출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을 하려면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수입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자산입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깨끗한 레코드죠. 나가면은 일단 한 1억 정도는 국가로부터 무조건이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표현은 좀 너무 조금 과장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무에 대한 어떤 뭐 불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지금은 이제 신용으로 이제 뭐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있죠. 정부가.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한 두세 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스타트업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여러분들이 무역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지식이 조금 더 방법과 통로를 알고 있다면 한 3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죠. 낮은 이율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차근차근. 또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돈이 없어도 수출의 오다를 갖다가 확보만 하면은 국가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설사 수출하다가 돈을 떼이는 이런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수출보험공사나 이런 곳에서 수출보험을 들므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또 열악한 지역에 좀 신용도가 낮은 지역에 수출을 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수출 즉 교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에 많은 어떤 지원이 있어야지 지원도 안 하고 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에서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 교과서입니다. 그죠?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실무에서
우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변형되거나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효율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조금 교과서와 틀린 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일단 충실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강의에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실무와 관계된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한 20년이 넘게 이런 무역 업무에 제조를 하면서 무역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뭐 교과서에 일단 충실하게 강의를 하지만, 또 교과서와 어떤 현실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덧붙여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참고를 하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연지극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제 처음에 서로 간에 이제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은행의 크레딧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교육을 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한 두세 번째쯤 되면 이제 한 번씩 가볼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AS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해지니까 수출하는 쪽에서 이제 자기 고객이잖아요. 또 수입하는 쪽에서도 이제 어떤 다른 아이템이나 이런 이 사람이 이제 수입하는 쪽에서는 아주 그 분명하게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고 신뢰가 쌓이니까, 아, 이 사람하고 뭐좀 앞으로 조금 하면 될것 같다. 이래서 서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그런 사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면은 이제 다 알게 되죠. 뭐 보통 가면은 그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가족들 인사도 하고, 진정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가족들을 보통 인사를 시킵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매개체가 된 것이 굉장히 사실은 서로 간에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뭐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뭐더 그거 한 데는 이제 자기 집에서 또 자라 자자또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뭐 하고 만나 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직원들하고 또 뭐냐면 그 회사에 가서 뭐그 회사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또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신뢰가 쌓이면, 보통 이제 그러면 또 어떤 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대금은 이제 보면, 아, 이 사람들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죠. 그러면 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천천히 보내. 뭐 그냥 일단 확인만 하고 조금 이따 돈은 팔아가지고 보내. 다 아는 거죠, 이제. 아, 요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제 수입업자는 또 데리고 와갖고 자기 거래처에도 또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요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아, 그럼 내가 조금 뭐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주면은 우리 물건도 계속적으로 살 거고, 또뭐 오히려 더좀 신뢰성 있게 내가 조금 회상 거래만 해준다면 이 사람이 내 물건을 계속적으로, 다른 데는 현금 주고 사야 되니까, 내 물건을 조금 더, 다른 데살 거를 내 거를 더 사겠다. 뭐 이런 계산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럼 연지급 합시다. 그렇게 하죠. 뉘센스 하자. 그럼 뉘센스 해줄게.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는 일단 물건 받아가지고 만들어갖고 팔고, 판매 대금으로 수입 대금을 갖다가 갚으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이후에, 그죠? 그런 이제 관계가 성립되면은 이제 정말로 그게 이제 타이트하게 되죠.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가면 갈수록 이제 금액이 자꾸 커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1억 정도를 외상했는데 나중에 보기엔 10억, 20억, 30억 뭐 이렇게 간다면, 근데 이제 잘갈 때는 문제가 틀린데 너무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비대하게 하고 또한 곳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이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하게
문제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고 한 업체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 업체가 문제가 됐을 때 자기 회사가 큰 이제 어떤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하게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어떤 투자의 어떤 그 포션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것까지 하고요. 자, 연지급은 이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연지급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원래 신용장은 물건 싣다 말다 바로 가가지고 내고 해서 지급은행으로서 대금을 수용받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도 옆에 있다면은 부도 옆에 만약 자기 회사가 있고 부도 옆에 은행이 지급은행이 있다면 싣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그죠? 바로 그냥 뭐 가도 그 동시와 마찬가지겠죠, 그죠? 물론 뭐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deferred payment는 연지급이다. 연기해서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연장된 지급이다. prolonged 됐다. 그죠? deterred, prolonged 또는 postponed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연지급 방식의 어떤 다이어그램을 한번 봅니다. 자, 연지급이란 것은 선적하고, 1번에 먼저 선적했습니다. 그죠? 선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가지고, 가서 연지급 은행에 가서 내고 합니다. 자, 내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정상적인 사이트의 경우 여기서는 돈 바로 주죠. 근데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 자, 알았다.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 연지급 약정서를 갖다가 줍니다. 자, 언제까지 오면 돈을 주겠다. 이 연지급 기간은 개설 의뢰인인 수입업자와 수익자인 수출업자 사이에 이미 어그리먼트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연지급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지급 되고 나면은 결국 이 이제 연지급 약정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서류를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개설은행은 다시 불러가지고 서류 주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 대금은 자 그때까지 이제 대금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금 가져오면은 이 대금으로 가지고 주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개설은행에서 먼저 서류가 오면은 연지급은행에다가 돈을 보내놓습니다. 왜? 연지급은행은 개설 의뢰인하고 관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요. 뭐가 신용장은 그죠? 그래서 요 관계는 요 너희들 둘이서 알아서 해라는 거죠. 우선 요 금액에 대한 대금은 우리 은행들끼리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은행은 서류가 가면은 연지급 기간이 적당하게 연지급 기간이 맞게 또는 아니면 미리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보내줍니다. 그죠? 그다음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지급을 그 약정일이 되면 지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동시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시에 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연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연지급한 갖다가 여기에서 사실은 대금 상환이 뭐 문제가 돼 있을 때는 또 뭐냐면 이걸 지급 자체를 갖다가 뭐또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지급하고 나서 또는 소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이런 관계에서는 대금 상환이란 것이 이제 이렇게 서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죠? 일단 서류를 보내고 그다음에 서류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리 조금 그 전에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 뭐 동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시 지급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연지급 방식이다. 자, 연지급 방식 아시겠죠? 연지급 방식은 돈을 나중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돈을 나중에 주는 것이다. 돈을 나중에 주는 것을 우리가 연지급 방식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 중 이제 인수입니다.